참모총장께 대한 경례. 바로 지금부터 명예해군 중령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국종 명예해군 중령의 임함 2018년 예. 또 이렇게 명예로운 해군 중령 임명을 축하합니다. 해군의 삶을 자랑스럽게 생명을 지키는데 헌신하고 계신 이국종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중령 임명을 두 분 찬양했습니다. 찬양했습니다. 하나 둘 네, 먼저 찬양했습니다. 하나 둘 셋 네. 전 사실 계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제가 어릴 때 수병 생활할 때도 오히려 의과대학 생활할 때보다 더 잘 지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해군에서 하여튼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해군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. 해군은 어떻게 보면 수백 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좀 굉장히 다른 핵심 가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 건 일반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가치들이 있고요. 그리고 특히 의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 민간과 군의 의료적인 영역은 통합되는 추세입니다. 이미 많이 통합이 되어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처음에 이제 외상외과를 지금 17년 전에 트레이닝 받을 때 미국 해군의 예비역 대령님께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. 그 다음에도 저는 미 해군의 그 군의관분들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일하는 영역이 우리 해군 의무 발전에 전체적으로 발전을 가져오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민과 군이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다 확산되어 가길 바랍니다.